오늘의 먹방은 오리 훈제입니다. 마트에서 만? 얼마? 응? 네, 반. 저번 때 산거 하여튼 그 반입니다. 이렇게 저 에어 후라이에 만들어 가지고 토치로 구워서 불맛을 내기 위해서. 자, 요거는 치클인데 벌거지가 다 파먹었네. 우리가 먹기 전에, 치클이 아니거든. 응? 치클이 아니거든. 그럼 뭐야? 케일. 저, 우리가 먹기 전에 개순이부터 한점 줬어요. 물 자꾸 쳐다봐, 임마. 딱 놓고. 불냄새 나? 맛있어. 어우. 식구들 오면 이거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, 그죠? 근데 양이 식구들 다 올라면 두 공을 해야겠다. 맛있다. 뭐야, 이거 샀어? 여수. 응? 여수마트. 여수에서 산 거, 아이 롯데마트. 고마워. 일식집 넣으면 주려고 산 건데. 아, 지금 안 가고 차가 앉아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. 아, 이거? 응, 그래. 갖다 주고 와. 이런 거잖아. 자, 이거요. 바닷불이랑 얼굴이 있어. 응? 내가 저렇게 바라코 쳐서 보고 있으면 신경 쓰인다고. 이 누른 건 뭐야? 머스타드. 이거 원래 머스타드도 찍어 먹는 거야. 기름 딱 빼니까 좋네. 근데 양이 그냥 가냐? 응? 반 남았다니까지. 아니, 이게 양이 주는 거 아니야? 크기가. 기름 빠지니까 줄지. 맛있겠지만. 응? 응? 뭐하고? 말 시키지 말라고 나한테. 왜 이러실까? 나한테 말 못한다고. 응? 전문 먹방 방송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지, 이래. 먹방은 쩝쩝거리면서 해야 돼. 자, 똥개 자들 봐. 쩝쩝거리지? 엠브로 리얼 먹방 해가 리얼 사운드 해서 쩝쩝거리면서 먹지. 자각자각. 개순이 갔나? 안 갔겠지. 문을 확 닫아버렸어. 응? 돼지고 뜯어놨지. 빵꾸 뻥뻥 나네. 이러다가 9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? 마늘도 지금 할때 국에 같이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, 쟤다? 그래도 돼.
발효 안 한 거 아니야? 불맛이 조금 나죠, 진짜. 고기는 고기대로 씹어 먹는 거냐? 응? 야채 삶으니까 고기를, 고기 씹는 맛을 못 느끼겠어. 전문 BJ야, BJ. 이게 입맛을 국민학생처럼 만드네요. 어? 유기농. 빵 뻥뻥난 유기농. 방송 욕심 내고 있을 사람이에요. 그 동창회 할 때 그 동창회 할 때 막 그 장가 못 간 친구 멀쩡하던데. 전기래 전기.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. 어디 있는데, 어디 사는데? 수원. 어? 수원. 56년 동안 한 번도 여자를 안 만나봤대? 응? 순농계의 성모 마리아야? 그건 아니야? 수천각은 아닌 것 같아? 과부 만난 거. 과부 만난 것 같다고? 쫓아가는 바보. 사랑한 게 아니고. 잘 모르겠어, 개인 사생활. 됐으니까. 찌꺼리, 왜 징거리? 아니야. 징거리, 아니. 계속니까. 그냥 그때 그만 먹었지. 우리는 먹어도 돼. 응. 어디에 좋아 이런 게. 껍데기가. 기름 쫙 빠져서 괜찮아. 응. 우리가 요새 거의 하루에 한 끼는 찬밥 먹지. 응? 돈을 안 버니까 찬밥 편세가 됐네. 응? 내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. 뭐? 돈 벌러. 농사짓어 먹고 죽는 거야. 피만 뜯어 먹고. 그 실 같은 게 많은 게 이게 아직 줄기를 덜 뽑힌 거 아니냐? 응?
어제 전에 드럼 치는 거 봤지? 아, 젊으니까 금방 사람도 잘하네. 이제 내 거야, 이제 내 거야. 이거 내 거지. 배부른데. 순낮 먹으면 배부르고 순낮 시간만 지나면 배고프고 이거 참. 어? 이거 돈 벌어오라며. 이거 이제 앞으로 돈 벌라고 연습 중이야. 연습을 좀 해가지고 아프리카 TV로 가는 거야. 그럼 저 책상에다가 밥상 차려놓고 크게 보이게. 아, 한숨 못 먹겠다. 에이. 있네, 있지. 뭐. 밥이 있네, 오면 딱 먹으면 딱 맞겠네. 됐어. 먹어. 에이. 깜짝 문이 없어요? 응? 이거는 간 때문에를 하면 안 되다니까, 조금 빨리. 이건 또, 그냥, 된장을 찍어 먹어야 되니까, 또 간 때문에야가 안 되고. 불러 졸려. 간 때문이야. 진짜 없어요. 하더라도 한 개 줘요, 그러면. 어?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? 가까워서. 이거 언제 사는, 어제 먹던 거지? 한 달을 됐나? 응? 이렇게 먹었었나? 나 없을 때 먹었지?
언제? 때문에 하세요. 잘 먹었다. 쌈장이 쑥쑥 들어가네. 튀기면 별로 맛이 없고 이거나 해 먹어야 되겠네. 맛있다고? 응. 뭐가 맛있는데 도대체? 산 것도 맛없다, 한 것도 맛없다. 도대체 뭐가 맛있는데? 절대평가에 의해서 80점 이하면은 맛있는 거지. 가시가 죽겠어. 음식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면은 겸허히 받아들이고. 맛있다고 하면 그래 못 봤습니다. 코리안 냄새 나네. 어쨌네 저쨌네. 응? 먹방 꽃. 계속.